돼지무치가 굉장히 조그만해요. 되게 적은 양이거든요. 근데 이 음식에 판도를 바꿨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기에 갈 겁니다. 알짝 레스토랑. 제발 가능하게. 지금 왔는데 가능하대요. 저는 워크인에 성공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근데 여기 분이 유튜브를 하니요. 그래서 한다고 했더니 지금 살짝 이런 옷을 입고 있거든요. 패션에 관한 거냐고. 후덜덜한 가격이네요. 어떡해? 여기 런치인데도 이렇게 비쌀 일이야? 역시 미슐랭 3스타입니다. 비싸지만 나를 위한 선물? 한번 가볼까요? 비싸. 미쳤나봐. 242유로예요. 이거 거의 30만원이야. 동공 커지네. 가격. 지금 이거는 가격도 안 보고 시켰는데요. 설마 엄청 비싸진 않겠지? 하우스 칵테일입니다. 지금 여기 가격으로 봤을 때는 대체 내가 아는 가격이 맞나? 내가 아는 유로가 맞나? 여기는 다른 화폐를 쓰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엄청 비싼데요. 이건 이 정도는 아니겠지. 그치? 메뉴 설명을 완전 진짜 정말 잘해주시네요. 지금 여기 코스 메뉴가 적혀져 있지만 이게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로. 그래서 몇 개는 제가 원하는 걸로 바꾸고 추천한 대로 바꿨습니다. 지금 빵은 두 개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올리브 오일이 채워질 거래요. 뭐 엄청 특별해 보이진 않네요. 식전빵은. 이 오일은 세비야에서 온 거래요. 올리브 오일이 맛있네요. 맛있어요. 이거 오일마다 등급이 좀 있나 봐요. 2 steps. First the biscuit, and after the top. This is a Chinese bread. Yes. With a strawberry. Strawberry powder, and inside is the ají. Ají is from Peru, and it's cooked with a bit of hemp. It's very nice. 이렇게 조그만한 Chinese bread가 나왔어요. 딸기 파우더를 뿌렸다는데. 신기하죠? 딸기 파우더. 먹어볼까요? 먹어볼게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치킨이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맛있어. 지금 디저트로 다섯 개의 메뉴가 나오고 있어요. 그중 하나는 이거입니다. 이거는 이제 crescent with sweet bread라고 이게 초승달 모양이죠. 꽃도 지금 두 개가 올려져 있고 이 초록색은 조그만한 피클 같이 생겼어요. 검정색은 뭘까? 궁금해. 저 이런 거 있으면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먹어볼게요.
뭐야? 이게 뭐야? 지금 이거는 맛의 칸쿤이라는 겁니다. 약간 버섯같이 생겼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위부터 먹고 밑에를 먹으래요. 약간 비스킷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스킷같이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이게 사르르 녹아요. 치즈 같은데? 그리고 이제 기둥을 먹어볼게요. 그리고 이걸 먹어볼게요. 이게 지금 새우를 튀긴 거고, 여기 안에는 생선이 있어요. 생선이 있고, 여기 위에는 계란 노른자를 간장에다가 어떻게 한 거라고 합니다. 이거 이름은 Fortunate Fish and Cured Yolk 입니다. 먹어볼게요. 그 새우를 튀긴 짭짤함이 올라오면서 생선의 텍스처는 은근히 쫄깃해요. 이미 그 계란 노른자들은 사라진 지 오래야. 생선을 마리네이팅해서 그런지 좀 쪽조름하네요. 짭조름한 맛이에요. 이거 프레젠테이션이 조금 웃기네요. 귀엽죠? 되게 귀여운데 뭔가 애교 같아요. 이게 지금 비스킷이고요. 이 비스킷은 진저랑 라임으로 만들었고 이 위에는 크랩이라고 합니다. 이 메뉴 이름은 체이싱 카라마로스 이건데 카라마로스가 이 바스크어로 크랩입니다. 그러니까 개. 크랩. 이건 약간 그냥 과자 같고 특이하네. 뭔가 코스 요리를 시켰는데 과자를 준 느낌? 이거는? 다섯 개를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갖다 줘서 약간 산만한 느낌은 있었어요. 처음에 두 개는 같이 주고 뭐 나중에는 그냥 막 하나씩 갖다 주고 이게 오히려 다섯 개를 한꺼번에 줬으면 약간 보는 재미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마지막에는 요거 하나를 딸랑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재밌긴 했어요. 좀 웃기긴 한데 좀 신선하긴 한데 엄청 막 우와 멋있다 이런 거는 살짝 아니었습니다. 비스크림 with squid and a bit of yuca and the cream is turmeric. Turmeric sauce. Yeah, welcome to take all the cook. 이건 헤이크의 턱 요리로 만든 거예요. 이 소스는 투머릭 소스라고 하고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당장 먹어볼게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해서 먹어볼게요. 헤이크 턱살 진짜 맛있네요. 저 이거 처음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이것만 먹어볼게요. 살살 녹으면서도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이거 맛있네. 이건 유카. 약간 감자 같은 거? 약간 짭조름하네요. 벌써 마지막 한 입입니다. 맛있어요. 이 크림 투머릭 소스도 괜찮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 분홍색은 비트루트 소스거든요. 이 새우와의 조화가 이 새우
이 새우의 그 지금 촉감 이런 게 완벽해요. 와우. 아, 이거는 크릴이라고 했어요. 크릴을 비스켓으로 만든 것 같아요. 크릴이 사실 새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크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릴이 죽으면 초록색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만든 요리라고 합니다. 식감은 씹을 때는 바삭한데 먹으면 바로 눅눅해지는 맛. 이건 새우가 진짜 대박입니다. 새우가. 완벽해. 이 캐비지가 잘 어울려가지고 맛있어. 음? With the crab roe, so the head that normally is in this area, with the crab meat together and vegetables caramelized. That's the mix we have. So it's a blend of everything. And then cauliflower and anise. Oh, 이거는 yellow crab이란 요리예요. 자, 먹어볼까요? 게 내장 요리 같아요. 무이 뭐노. 근데 이 접시랑 이 접시가 이쁘네요. 그리고 이렇게 소금을 깔고 플레이팅한 게 마음에 듭니다. 플레이팅 점수 80점 드릴게요. 왜 100점은 아니느냐? 몰라, 나는 괜찮은 걸 많이 봤어서 이제까지. 이건 약간 숲 같은 느낌을 살짝 주면서도 그렇다고 짜지가 않아요. 다른 건 오히려 짭조름했는데 이건 반대로 짤 것 같은데 짜지 않습니다. 양은 굉장히 적어요. 코스 요리여서 당연한 거겠지만 양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엄청 친절해요. 여기 메인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인사도 한답니다. 테이블마다, 그냥 모든 테이블마다 두 명의 셰프, 여기에 메인 셰프 분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름을 유심히 보고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4대째 이어져 오는 맛집인데 후손인 거죠. 여기를 세운 사람의 후손. Yeah, wow. This is Palo Santo, eh? It's not edible. It's only to add perfume to the tuna. Ah, yeah, yes? That's it. Yes. So remove. And the jelly is a little strawberry. Mm-hmm. And this is melon sauce. Melon sauce. And the flour is garlic flour. Garlic flour. There's a bit of parsley. Parsley. 이거는 튜나고요. 이거는 스트로베리 젤리. 이거는 바나나. 이건 멜론 소스고요. 멜론 소스는 또 처음이에요. 이거는 파슬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갈릭 플라워. 설명 굉장히 잘해주셨고요. 원래 여기가 막대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먹는 게 아니라 향을 위한 거라고 빼갔습니다. 자, 빨리 먹어볼게요. 이게 식으면 또 맛이 없더라고. 빨리 먹어봐야지. 짠, 짠, 짠. 멜론 소스를 이렇게 찍어서. 와, 녹는다. 와, 진짜 맛있다. 여러분, 이거 맛있어요? 아,
멜론인데 굉장히 좀 상큼해요. 약간 시큼해요. 약간. 근데 맛있어요 이거. 이게 화이트 튜나예요. 제가 사실 참치 스테이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참치 타다키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참치 스테이크는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먹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엄청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켰는데 맛있어. 굽기도 정말 완벽하고 식감도 진짜 완벽하고. 네, 식감이 진짜 완벽해. 맛있습니다. 딸기랑 바나나랑 같이 해서 먹어볼게요. 일단 딸기는 이거 특이하네. 젤리라고는 했는데 식감이 그냥 넣으면 없어지는 거? 뭐 약간 탱글탱글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없어지네. 그래서 같이 넣으면 이질감 없이 확 넘어가요. 맛있었어. 비싸지만 않았더라면 더 행복했을 것 같아. 갈릭플라워 먹으면, 이거 먹으면 약간 갈릭의 그 테이스트가 좀 느껴져요. 그리고 with kimchi. Okay, you have the pan fried duck liver. Yeah. With the white mulberries. Yeah. You have a cabbage which is fermented with a little bit of kimchi. Where is this? Is the kimchi? That's the kimchi. That's cabbage here. You see? Yes. Kimchi. Yes. Chives and leeks sauce. Gracias. All the foie gras is on a powder of chicken stock. Chicken stock. The powder. Powder. Freeze-dried chicken stock. Homemade. Served with sautern. Gracias. Enjoy. Yeah. 미슐랭 3스타에서 김치를 활용해가지고 이 요리를 만든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네요. 먹어볼게요. 이게 김치예요, 김치 여러분. 김치. 여기가 스페인에서 최초로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곳이거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아그라는 김치랑 먹어야 되는 거네. 너무 맛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김치 더 줘. 김치가 근데 꼴랑 두 개 이렇게 있었어요. 물론 김치가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해치겠지 이 맛을. 이 와인이랑 같이 마시라고 줬어요. 아마 이거 돈 내라고 하겠죠? 아, 맛있어. 아, 이게 달콤한 와인이랑 또 잘 어울리는 거야? 이게 와인이 되게 달아요. 지금 엄청 달거든요? 이제 와인 멀버리랑 김치랑 이렇게 푸아그라랑 해서 먹어볼게요. 바로 녹아. 그 김치의 그 조그마한 그 식감이 엄청 이거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진짜 김치는 완벽한 음식입니다. 이 김치가 굉장히 조그만하고 적은 양이지만 이 음식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진짜로 좀 되게 조그만해요. 이 조그만한 게 이 판도를 바꿨어. 반절 자르면 이런 느낌이에요. 푸아그라.
아니 근데 양 조절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거 먹기 전까지는 내가 코스를 먹고도 이렇게 배가 안 부른 건 처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딱 이걸 먹고 딱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걸 먹으면 딱 완벽할 것 같아요. 디저트가 두 개가 남긴 했는데 디저트 배는 따로 있잖아요. 제가 디저트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이 접시가 엄청 이쁘네요. 그쵸 여러분, 이 접시가 엄청나요. 이제 디저트를 먹을 거예요. 디저트 나왔다. Mezcal, sweet mezcal. This mezcal cloud with raspberries, a bit of almond, and this is mezcal liquor from Mexico. Mezcal. Yes, smoke flavor. Gracias. Oh, 이 향이 와. 이 메지컬 향이 확 퍼졌네요. 이렇게도 하는구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라즈베리인 것 같아요. 라즈베리. 뭐야? 이게 뭐야? 그냥 크림이야? 특이해. 이런 게 뭐야? 특이해. 제 취향이라기보다는 특이합니다. 안에 이렇게 라즈베리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과하게 달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이 is a big chocolate and cacao bowl with carob. With carob. Carob. Where is carob? It's a fruit from a tree, like a brown green bean, similar, very unique in the Mediterranean countries. Okay, carob. Yeah, carob. C-A-R-O-B. C-A-R-O-B. Gracias. It's like a fake Nutella with it, like a fake paste. Similar to cacao. And now we do serve sauce, orange, wow. And pure orange and cacao. Gracias. 보셨나요, 여러분? 약간의 쇼가 있었던 그런 디저트였고요. 이거는 인디언 구스베리로 만든 거래요. 아믈라. 네, 이건 아이스크림입니다. 같이 먹어볼게요. 제가 사실 초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네, 뭐 괜찮을 것 같아서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릿들이 독특한데 뭔가 음식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릇들이에요. 이것도 사실 그릇이 이렇게 특이한 건지 이걸 먹다가 다 거의 다 먹고 나서 발견했어요. 그쵸? 평범한 그릇은 아니죠? 와, 너무 이쁘다. This is turmeric. Yeah. This is toffee. Here is a bit of avocado inside. The golden is black chocolate with passion fruit and crispy cinnamon. Gracias. Beautiful.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나왔는데요. 개구리 모양이에요. 이게 바스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이게 유리인데 거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먹고 나머지는 포장해 가려고 해요. 괜찮아요? 200
220유로, 택스까지 해서 242유로가 나왔습니다. 어? 칵테일은 그냥 주셨나봐요. 웬일이야? 너무 좋은데? 제가 오늘 먹은 메뉴를 이렇게 찍어서 주셨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면 정해진 코스가 아니라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거라서. 근데 딱 제가 먹은 걸로 이렇게 해서 주셨네요. 감동이다. 이거 진짜 감동이네요. 잘 먹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인데 워크인으로 첫째 날에 바로 성공을 해서 좋았고요. 조금 좀 많이 비싸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이제까지 먹은 것 중에 베스트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 눈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럼 안녕. 행복하네요. It would be so hard. I grew up without a scar. Just living my life with no big worries. And I've always known what I want. Just didn't know what came along. Finding myself on my